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부 군합대 소속 마술병 일병 전병입니다. 1승! 네, 오늘 부산 지구전투 전승 행사를 기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공연이 흑근 달아오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거기에 가중하여 자세하여서 공연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텐데 이제 저보다 관객분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긴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도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자,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보시는 방향으로 저를 그대로 따라줍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자, 왼손도 보이시는 방향 그대로 따라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뻗는. 아, 보이시는 방향에서 오른손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고, 이제 보이는 손을, 오른손이죠? 네, 오른손을 그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줄 때 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좀 더 위로 올려야 돼요. 네, 이렇게 바짝 올려서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빵! 되시는 분 있나요? 네,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있으신 분은 병원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장난인가요? 장난. 긴장을 풀고자 이제 마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미묘한 트릭이 있습니다. 어떤 트릭이 있냐면은 이제 팔을 이렇게 반짝반짝 앞으로 내밀고 뒤집습니다. 네, 잡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멘트를 하나 합니다. 팔이 내려가는 분이 있는데 올려주세요 할 때 한쪽 팔을 풀어서 뒤집어서 잡는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보통 박수가 나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술할 때 미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저를 도와주신 미녀 도우미가 있나요? 네, 오늘 미녀가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장난이고. 자, 그럼 미녀가 없다면은 미녀 점수 없이 그럼, 자, 자신은 해병대를 가겠다 하는 씩씩한 어린 친구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줄 친구 아무도 없나요?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 안녕. 친구 해병대 갈 거예요? 해병대 갈 거예요? 아, 진짜요? 약속. 네, 제 미래의 꿈나무 지금.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최준우, 준우 친구와 함께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우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우야, 지금부터 너에게 마술 도구를 줄 거야. 너가 이 도구를 잡는 순간 마법의 힘이 생길 거야. 믿어? 네, 믿는다고 합니다. 준우야, 이걸 잡고 네가 잘 잡고 앞으로 딱 내미는 거야. 그리고 관객을 향해서 얍! 하면은 관객들이 신기하게 박수를 쳐줄 거야. 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에, 네가 얍! 하면은 박수도 이렇게 얍! 하면은 우! 진짜 엄청 멋있다 이렇게 반응 나온다고. 이해했어? 네. 용기를 가지고 씩씩한 어린이야 너네. 자, 얍! 오, 신기하지?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다시 한 번 더?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난 믿고 해. 자, 지난주를 나눌 셈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난 그만 칠게, 장난 그만 칠게. 자, 친구, 이제 마법의 힘을 진짜로 가지게 됐어. 관객들이 지금부터 이 형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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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있어? 동전 있습니다. 동전. 마법의 힘이 생겼어. 헉! 헉!
와, 친구 덕분에 이렇게 돈이. 우리 최준우 학생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즐거움을 선사했네요. 친구는 나중에 갈 때 약속 선물을 하나 줄게요. 네. 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경례 하나요? 필수! 그게 한 번. 알았지? 차렷! 경례! 필수! 네, 감사합니다. 친구 선생님 다시 전화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행사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동심도 품어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나 저거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제가 장난이에요 친구. 네. 자 이제 마술사를 보통 보면은 카드 마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와 함께 화려한 카드 마술을 보여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술이 남아있습니다. 제 링 마술을 지금부터 선보일텐데 링의 역사는 굉장입니다.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링이 유명하게 발전이 되어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신비로운 그런 움직임과 링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을텐데 집중해서 잘 만나가시면 좋은 요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링 마술 이어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군악대 무대가 본격적으로 연주가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해병대 사령부 소속, 해병대 사령부 군악대 소속 일병 전교령이었습니다. 1, 2, 3! 감사합니다.